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막대치 재배를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 유튜브 팬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받아봤는데 그 전화상에서 저희인데 막대지 채비를 영상을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영상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막대지 채비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팬분께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눈이 나쁜 관계로 제가 집에서 막대치 채비를 다 매가지고 방송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연삼의 대비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연삼의 대비. 저는 이거 두고플로 맨 겁니다. 요새 낚시점에 가면 한 고플 다대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두고플로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한 고플로 대가 있다 하는 거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자, 여기 두고플로 하면은 저 역시도 이거 풀립니다. 안 풀린다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 자체는 두고플로 하도 풀리는데, 그런데 한 고플로 한 것보다는 두고플로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100에 한 70%는 이상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나 하면은, 지금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보게 되면, 캐스팅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 여기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겠지. 톱에 이러면 받치겠지. 톱에 이 받치에서 여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그때 요 안에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갔습니까? 요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가 감고, 우리가 감고 뭐 캐스팅 하고 할 때가 요 연삼 매듭이가 풀리는 겁니다. 저 두고플도 이거 풀립니다. 그런데 한 고플로 한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두고플로 해줘도 풀리기는 풀리는데 100에 한 70%는 더 좋습니다. 한 고플로 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체는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반달구슬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반달구슬 보이시죠? 자, 반달구슬 넣고 나면은 자, 찌 홀드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자, 찌 홀드가 들어갑니다. 자, 찌 홀드를 넣고 나면은 자, 찌가 들어갔겠죠, 여러분들. 이거 막대찌 1호찌입니다. 막대찌 1호찌. 자, 그 다음째 여기에 찌 고무멈추가 들어가겠죠. 찌 멈춘 고무입니다. 자, 이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안에 막대가 들어갔죠. 지금 요 안에 보면 파랗게 보이시죠? 요 파랗게 이렇게 보면은 요 안에 홈이 파진 데가 있고 홈이 안 파진 데가 있습니다. 홈 파진 쪽으로 그 안에 낚싯줄을 이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어 주고 나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찌 멈춘 거기 때문에 안 내려가겠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찌 멈춘 고무가 이렇게 지금 걸리가 있습니다. 자, 걸리가 있는 상태에서 찌 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찌 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찌 멈춘 고무하고 이렇게 지금 요렇게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찌, 여기 찌 홀드가 보이, 아, 저거, 찌 톱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찌 톱에서 이게 순간 수정. 자, 순간 수정. 여기 자체 지금 움직거리고 있는 순간 수정 자체를 찌톱 끝에서 한100 이상, 100에서 150 정도 이상, 여러분들, 단차를 주십시오. 단차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찌 잠시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순간 수정이 원줄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쵸? 자, 순간 수정. 내가 막대찌 1호찌를 쓴단다면은 1호 순간 수정을 넣어주십시오. 순간 수정 1호를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래 보면은 여기에 V 고무가 지금 들어가가 있습니다. 자, 짜투리도 안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V 고무 안쪽 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V 고무 안쪽 편에 보면은 지금 선이 두 가닥이 있지요. 그렇죠? 자, 이게 두 가닥이 있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이게 짜투리를 끊기 전에 여기를 맸을 때 여기 자체를 도레에 줄을 맸을 때 여기에 이 애를 끌고 와가지고 부위 고무를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딱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째 여기에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위 고무 안쪽 편에는 짜투리가 그만큼 남아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부위 고무를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지금 요 순간 수정이 만약에 순간 수정 쓰고 부위 고무를 안 썼단다면은 요거는 세기 때문에 막대찌는 무조건하고 순간수정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체 내에서 이 쇠가 요 와가지고 때려주면은 이게 자체는 가만히 모르겠죠. 낚싯줄 어디 상해도 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부위고무를 씁니다. 자, 부위고무를 썼을 때 밑에 단계를 여러분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지금 바짝 내렸다고 내리십니다. 자, 여기 자체 내에서 이래 본다 하면은 여기에서 순간 수정을 한번 내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대 보십시오. 쿠션이 튀지야. 쿠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쿠션이 튀게 되겠습니다. 탁 당겨서 이렇게 딱 해보면은 쿠션이 그러면 타다 탁 튀지야. 이런 식으로 대줘야 이렇게 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째 제가 사전에 눈이 나쁜 관계로 이렇게 여기는 두꺼풀로 해서 요게 팔자 매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째 제가 바늘 있는 데서 이제 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 있는 데서. 자, 여기에 지금 바늘이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 다음 제 좁쌀 해놔놨고요. 좁쌀 해놔놨습니다. 여러분들, 목줄은 뭐 3m 해서 3m 그거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갯바위 높은데 안 올라가는 이상은 수심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상은 3m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 1m, 한50 정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방패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자체 내에는 수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서 좁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좁쌀에 목줄에 그었을 때 50cm, 60cm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좁쌀 자체를 너무 매,
걸게 된다면은 원음적거리를 좀 더 치우게 된다면은 그럼 고기가 물었을 때 여기에다든지 여기에다든지 잘못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움직거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파마를 안 생기겠나 생각할 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이 자체가 고무다다가 본게네. 이거 자체는 고무입니다. 고무 코팅을 해놔는 겁니다. 고무 자체 내가 이렇게 움직거리도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죠? 자 밑으로 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 같으면 안에 그 이렇게 빨간 게 아니더라도 까만 거에서 고무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좁쌀만 그대로 나오는 그 좁쌀 자체 내에는 요게가 땡기다가 보게 되면은 파마가 생깁니다. 이해를 가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매 걸게 된다면은 매 이렇게 딱 걸어주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고기하고 닌딩할 때 고기가 물었을 때 여기에서 터진다든지 위에서 터진다든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움직거리게 해주셔야지만 잘 터지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이 좁쌀을 여러분들 제가 끝에다가 입쪽 자 여러분들 자 좁쌀 한 자 뺐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걸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에 첫 번째 낚시를 했을 때 한 50cm나 60cm나 위에 걸어서 낚시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부 심화가 되게 심하다 이래 한다 하면은 자부가 되게 심하다 한다면은 요거를 바늘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한 30cm 위에다가 두십시오. 안 그러면은 50cm, 60cm 했을 때 캐스팅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가 조금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러면 자부가 미끼를 떼겠죠. 그러면은 요거 자체는 바늘 위에서 30cm 줄 때는 아무리 봐도 무게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미끼 무게에다가 좁쌀 무게에다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자보인 데는 덜 뜯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뭉치 채비를 해가지고 같이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막대지 채비 영상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앞에 막대지 이어서 지금은 또 구뭉치 채비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에와 동일합니다. 뭐 별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연삼의 대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기 연삼의 대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지금 빨간 거 반달구슬 보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자 구뭉치가 있습니다. 자 구뭉치 요걸 지금 1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O형 고무가 있습니다. O형 고무 자 O형 고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중지가 있습니다. 자 수중지까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뭉치 엮고 나면은 요 구뭉치 엮고 나면은 O형 고무 여주잖아요. 구뭉치 엮고 나면은 O형 고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O형 고무 엮고 나면은 요게 순간 수정
수정을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순간 수정이 어떤 게 나면은 요거를 쓰는 게 맞는데 요거를 쓰지 마시고 여기 나무로 되어 있던 소재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것도 나무로 되어 있는 소재로 해 주십시오. 이래 쇠로 되어 있는 요거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막대지에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단체 내가 여기 보면은 V고무가 있죠. 똑같이 채비가 막대지 채비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 내에도 구멍지 채비를 했을 때 여러분들 자투리를 지금 아직 안 끊어놨습니다. 자, 내가 똑같이 막대지 채비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 메고 놨을 때 이렇게 도래에다가 내려줬을 때 내려주고 나서 여기에서 자투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거의 막대지 채비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자, 내나 좁쌀도 앞에 막대지와 같이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목줄 자체를 3m면 3m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섬에 안 들어가는 이상은 굉장히 수심이 많이 나온 데는 제가 5m까지도 쓰기도 하고 목줄 자체만 3m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다 자유회를 하시고 그러면 뭐 가까운 동네 갯바위에서라든지 그 뭐 방패장에서라든지 목줄 자체 3m 뭐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1m 50 정도만 하도 고기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막대지 채비에서 이야기한 거와는 여기는 거의 같이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이게 뭐 50cm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막 잡어가 너무 심하다 한다든지 그러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바늘 있는 쪽으로 요 좁쌀을 조금 한 30cm 위에다가 바늘 위에다가 두시고 하는 거 내가 그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비 한번 다 된 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연사매듭과 붙여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연사매듭이 하고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비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이시죠? 자, 이거 자투리는 내가 조금 있다가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자투리가 있어서 좀 보기 싫은데 여러분들, 자,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자투리 끊었다고, 요거는 이렇게 끊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채비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진짜 여러분들 깨끗한 채비에다가 다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하시죠? 자, 오늘 지금 현재 토요일인데 조금 있으면은 아마 팬분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 뭐 고기를 잡든지 못 잡든지 여러분들 못 잡으면은 영상이 못 올라갈 거고요. 고기 잡으면은 제가 또 오늘도 역시 또 감성동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저는 막대치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떼내고 저는 막대찌로 또 고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팬분도 오늘 막대찌로 사용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한 8시나 정도 되면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방송을 마치고 저 나름대로 빨리 준비를 해서 팬분들하고 같이 또 동출을 하는 게 많습니다. 팬분들 항상 제가 모이락 하는
저희들만 전화하면 걸리 오면은 항상 같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 좋은 영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